언니 엄청난 팬이거든요.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본 로코킨 메이크업이에요. 오늘은 로드샵 제품들을 활용한 로드샵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쉽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보러 가볼까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코킨들의 메이크업에서는 항상 피부가 정말 깨끗하고 모공 하나 없고 매끈매끈한 그런 피부가 또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토너부터 피부결을 닦아서 표현을 해볼게요. 올 로드샵이지만 제가 스킨 토너는 올 로드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쓰던 걸 쓸게요. 이렇게 깨끗이 전부를 닦아줄게요. 이거 홀리카홀리카에서 이번에 구테타마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되게 귀엽죠? 봐봐요. 이거는 올인원 에센스예요. 하나만 발라야 되니까 뭐 로션, 크림 다 안 써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한번 진짜 좋은지 써볼까요? 이런 워터드롭 에센스 제형이라고 하는데 코팅막이 생기는 그런 제형이에요. 딱히 지성, 건성분들이 뭐 싫어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촉촉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피부에 입히기는 되게 잘 맞아요. 선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피부과 선생님들과 같이 한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믿을만하고 또 선크림은 정말 모든 피부 베이스의 기초이자 꼭 발라야 하는 그런 스킨케어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잊지 않고 항상 발라주도록 해요. 특히나 저는 좀 조명을 많이 쐬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꼭 두 번씩 발라줘요. 특히나 이렇게 제일 많이 생기는 이 광대 존에는 이 부분 광대 한 번 더. 지금 이 선크림은 건성분들이 쓰기에는 살짝 매트할 수도 있고요. 지성분들이 쓰기에 좋을 것 같고 유분을 좀 잡아주는 선크림이에요. 다음은 베이스에 이제 들어갈게요. 요즘에 되게 컬러 프레팅 이런 게 인기잖아요.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문 브랜드예요. 오늘 올 로드샵이지만 이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초록 색깔, 주황 색깔, 핑크 색깔, 연보라, 노랑 이게 각자 색깔마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톤 이런 게 다 달라요. 일단 주황 핑크를 같이 써볼게요. 근데 이게 발색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조금 붉은기 있는데 이니스프리 파운데이 브러쉬로 써볼게요. 피부 베이스는 오늘 로드샵 특집인 만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좀 되게 인기인 제품들이라서 한쪽은 이걸 발라보고 한쪽은 이걸 발라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홀리카홀리카의 구테타마 컬렉션이에요. 21호 화산 베이지고요. 엄청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좀 호불호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있어요. 짜잔! 딱 열어보면 이 안에 계란 노른자 같은 이 아이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전부터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컬러감이 살짝 핑크기가 돌아서 보랑끼이신 분들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 화사한 컬러예요. 피부 외곽 쪽까지 너무 해버리면 얼굴이 동동 또 뜰 수 있고 또 커 보여서 이렇게 얼굴 중심 부위로 톡톡톡 쳐주고 딱 요 이 부분이 제일 좀 두껍게 발린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콧대로 갈수록 그 남은 잔여로 탄탄하게 메꿔주시면 돼요. 어때요? 딱 봤을 때 여기 되게 칙칙하고 여기는 되게 화사하고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죠? 뭐 로드샵 나온 쿠션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속력은 좋은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딱 했을 때 피부 표현은 되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즘 되게 인기인 이니스프리 앰플 모이스 쿠션이고 내추럴 베이지 21호예요. 쿠션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왔어요. 뭐 커버력에 좋은 거, 뭐 오래 지속되는 거. 근데 저는 좀 가장 피부 표현이 좀 예쁘게 나오는 그 앰플 모이스처 쿠션을 가지고 왔고 디자인은 요거를 골랐어요. 이거는 좀 정직한 베이지 컬러 같아요. 알잖아요. 이런 파운데이션이랑 베이스로 커버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피부 화장이 너무 두꺼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베이스의 피부톤과 전체적으로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효과와 광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컨실러로 그 잡티는 커버해 주셔야 돼요.
돼요. 그래야지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피부 표현하는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고 웬만한 건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마음에 든 것만 계속 쓰는 편이에요. 네. 쿠션은 사실 헤라꺼 좋아하는 편이고 요즘에는 쿠션 잘 안 쓰고 피부에 잘 맞는 파운데이션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둘중 봤을 때 어떤 게 더 피부에 예뻐? 이쪽이? 이쪽이? 저도 확실히 이거보다는 이게 더 뭔가 평소에 쓸 때 이게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비 베스트셀러의 더 페이스 샵 컨실러 이렇게 위에는 딱딱한 스틱 타입과 크리미한 이런 컨실러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코드 글로 컬러의 컨실러예요. 이것도 에디션 제품이고 제가 VM에서 소개했던 그 제품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다크서클 가리기 되게 좋은 제품이고 근데 보면 코드 글로 컬러가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컨실러의 컬러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컨실러 붓에 베이스를 깔아주고 사용할게요. 이거는 피카소 브러쉬예요. 이렇게 컨실러까지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또 이제 파우더로 이 얼굴 외곽만 쓸어줄게요. 어제 그 정유미 언니가 파우더를 찍는데 피부가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파우더 처리를 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 아티스트한테 왜 파우더 처리했는데 피부가 저렇게 반짝거려요? 물어봤더니 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쓸어준 게 아니라 이 외곽만 쓸어주고 광 날 부분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아도 반짝반짝한 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곽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니스프리의 미네랄 팩트 레몬밤 보면 이런 뜨대 옆에는 광이 안 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잡아줄게요. 그리고 눈가 꼭 잡아주셔야 돼요. 파우더로 이 얼굴의 광은 살아있지만 또 외곽은 머리카락이 안 붙을 수 있는 그런 팁인 것 같아요. 쉐이딩을 먼저 스틱으로 저는 광대가 좀 있는 편이니까 이렇게 광대까지 해줄게요. 아까 썼던 이니스프리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바깥쪽을 향하게 약간 브러쉬 타입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다면 스틱 타입이 확실히 더 쉐이딩한 효과는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넓적하고 큰 브러쉬를 사용하면 쉐이딩 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쉐이딩 쓸 때 거의 보통 이 컬러를 많이 쓰거든요. 턱선까지 항상 이 턱선을 잊으면 안 돼요. 연갈 때 색을 써볼게요. 이렇게 밑바닥으로 눈썹 털을 그려주세요. 네모난 브러쉬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저 네모난 브러쉬가 없어서 그나마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를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콧대와 이어지는 선으로 오늘은 아이메이크업과 블러셔를 먼저 해볼게요. 스킨푸드의 크림치즈를 쓸게요. 지금 이 두 가지 컬러를 써볼게요. 지금 이니스프리 꿈속의 핑 왕복고 색감 예쁜 섀도우 컬러는 블러셔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아이섀도우에 들어갈게요. 아이섀도우는 투쿨 포스쿨의 03 레이디 밀라노 보면 되게 예쁜 핑크 코랄 미세한 펄이 들어간 섀도우와 아주 진한 갈색 섀도우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 중심을 좀 더 진하게 칠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풀어서 이 밑에도 이렇게 섀도우를 해줬습니다. 되게 코랄 핑크빛이 예쁜 것 같아요. 다음 뷰러를 해줄게요. 뷰러는 로드샵 제품이 아닙니다. 시네이버. 뷰러는 시네이버가 먼저 제가 미샤의 그 뷰러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정말 뷰러가 찝다만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끝에만 찝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뿌리부터 탁 찝히는 느낌이라서 속눈썹이 이렇게 탁 컬링이 돼요. 속눈썹을 바짝바짝 찝어줬어요. 이니스프리의 똑딱 라이너. 이거 진짜 편하긴 너무 편해. 근데 너무 잘 발리죠? 부드럽게 발리긴 하는데 이렇게 점막만 아주 뚜렷하게 채워주고 키스미까지 써야지. 그리고 민가든처럼 쌍꺼풀이 있는데 이 앞쪽은 이렇게 딱 가려지고 끝쪽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앞쪽은 되게 라인을 얇게 그려주고 끝쪽에서 두껍게 그려주셔야 예뻐요. 이렇게 아래로 빠지게 그려주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뚜껑보석불 옆에 있는 어두운 섀도우로. 근데 저 이 섀도우 진짜 오랜만에 써보거든요.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로드샵 브랜드가 아니고 블랙로즈라는 사이트의 제품인데 가격도 되게 착하고 이거 제품 되게 좋아요. 코코넛 컬러. 블랙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니고 카키 컬러도 아니고 이 세 가지로 오묘하게 색깔을 섞어놓은 컬러인데 딱 앞머리 크기 또 눈 삼각존을 표현하기 되게 적절한 컬러예요. 그래서 살짝만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 삼각존도 살짝 칠해서 눈매가 조금 그윽해 보이게. 이니스프리 꼬꼼 마스카라. 저는 마스카라는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건 입생로랑 거. 그게 되게 깔끔하게 발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속쌍꺼풀, 이렇게 얇은 쌍꺼풀 분들은 라인보다 그 이 속눈썹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을 잘 컬링해주시고 칠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예뻐요. 속눈썹은 꼭꼭 잘 올려주세요.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진짜 되게 가볍게 나오고 속눈썹 길이도 정말 짧은 스타일이에요. 속눈썹 풀은 아리따움 이 아이돌래쉬 블랙 이것도 좋고요. 아리따움 아이돌래쉬 투명도 되게 좋더라고요. 블랙은 까마니까 이게 붓고 가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좀 더 쫙 붙는 거는 이게 더 쫙 붙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검정색 속눈썹 풀을 붙여준 다음에 이걸로 한 번 더 안 된 부분을 항상 속눈썹은 가운데부터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입술은 신사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 틴트를 사용해 볼게요. 하나는 프레쉬 망고, 이거 되게 예쁜 코랄 컬러고 이거는 레드 데인저는 약간 버건디 컬러예요. 그래서 안쪽에만 살짝 사용해 줄게요. 아까 나와있던 쿠션으로 입술색을 싹 죽여주고, 그리고 아리따움 이번에 신상 틴트를 이런 컬러예요. 진달래 꽃길 인쇄프리 이걸 사용해서 입술 외곽을 이렇게 끝쪽으로 올리면서 입술 안쪽에 근데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 틴트에서 미생물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환불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1호랑 5호 컬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환불을 해준다고 하니까 나는 이거 쓰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환불하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가들이 쓴 컬러는 아마 그런 제품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쓰고서는 닦아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오늘 쓰면서 느낀 게 정말 로드샵 제품도 너무너무 좋은 게 많다는 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이 쿠션 제품도 그렇게 뭐 지속력